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의 전냉면입니다. 오늘 또 집에서 갑작스럽게 또 방송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저 앞에는 지금 낚싯대가 총 4대가 놓여 있습니다. 4대가 놓여 있고, 그리고 낚시 웜입니다. 이거 웜한 80가지 종류가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요것도 지금 선물로 받아왔거든요. 그 다음 제요 장구통 릴 이거 자체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수심 체크 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수심 체크 되는 데가 있고 요거까지 오늘 선물 받아왔습니다. 새 거지에 여러분들 이렇게 아직은 새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사용 한번 안 했네요. 여러분들 여기에 새 받았 딱 대비는 색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거든요. 줄이. 그런데 깨끗하네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짬기도, 뭐 바다 물기도 아직까지 한 번도 안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체는 사용을 안한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 채 여러분들 낚싯대를 지금 이렇게 오늘 요한 대, 두 대, 세 대, 지금 네 대를 오늘 선물 받아왔습니다. 네 대를 선물 받아왔거든요. 자, 여러분들 두 개씩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요거는 요두 대는 지금 호가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자체는 지금 호가시대입니다. 두 개가 두개 호가시대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또 요것도 하나가 지금 호가시대입니다. 이렇게 지금 호가시대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원투대입니다. 여러분들 원투대입니다. 자, 원투대에 지금 닐이 낚싯대에 닐을 가져온 거는 지금 요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앞에 보여드린 거는 이거는 선상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선상에서 하는 건데요. 그래 오늘 이렇게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 대는 굉장히 지금 이 대는 요 손잡이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길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여기 이래 보면은 이렇게 굴지야. 요거 자체는 아주 개서틱 멀리 보내는 낚싯대입니다. 여러분들. 얘는 낚싯대는. 그냥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 이거는 여기에서 지금 요거는 지금 원투대입니다. 원투대인데, 요거는 지금 원투대인데, 짧지야. 요 손잡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금 좀 짧지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좀 짧은 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3호대입니다. 이거는 3호대. 자, 3호대고 지금 1호대 2대 1호대 2대 이런 식으로 지금 와가 있죠. 아, 하나는 1호대 하나 지금 2호대 하나 걸습니다. 호가시대가 여러분들 지금 그 밑에 거는 요거는 지금 1호대입니다. 요거는 파란 거, 이거는 1호대, 요거는 2호대. 그런데 펭귄은 많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3m 50, 3m 52개다 걸습니다. 낚싯대는 틀립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아침에 부국에 가서 제가 이렇게 낚싯대를 선물을 받았고요. 참 팬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제가 저인데 줄지를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고, 참 이렇게 그 유튜브 팬분은 내인데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내인데 진짜 무척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보답하는 것도 없는데
팬분께서는 저인데 무척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그 낚싯대 패는 모습을 제가 한 가지 좀 가르쳐 드릴게요. 원투 낚시든 찌낚시든 한 가지 그 제가 낚싯대 채비는 지금 안 하고요. 제가 낚싯대 패는 거 낚싯대 쭉 패는 자체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낚싯줄 감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줄좀 조금 당겨서 푸는 방법으로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낚시터에 간다면은 낚싯대를 먼저 다 패지 마십시오. 다 패고 낚싯줄을 낑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거는 100%가 잘못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낚싯대 다 패지 마시고, 낚싯대에 가서 낚싯대 다 패지 마시고, 이렇게 접어놓은 상태에서 채비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접어놓은 상태에서 채비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요 밑에 이거 자체를 여러분들 열지 마십시오. 열지 말고 채비할 때입니다. 자, 요것도 자체를 풀지 마십시오. 베일 자체 풀지 마십시오. 거기 왜 풀지 마느라 하면은 벨 자체 풀어서 하면은 이게 자체가 이렇게 해서 줄 자체가 넘어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줄이 지금 이렇게 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체가 잘못하면은 요 숯불 안쪽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숯불 안쪽에서 고장이 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안 날아가고 요 안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닫아보겠습니다. 닫고 지금 줄이 많이 처졌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줄이 많이 처졌습니다. 자, 좀 당겨 보겠습니다. 자, 당기 가지고 자, 여기에서 채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전에 요 우열을 이렇게 좀 풀어놨습니다. 풀어놨거든요. 자, 풀어난 상태에서 여기서 채비를 하는 자체가 나오겠죠. 그렇죠? 지금 줄이 풀리고 나가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채비가 만약에 끝났다 이란다면은 끝났으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채비가 끝났다 이란다면은 여기에서 끝을 내고 나면은 채비를 끝을 내고 나면은 이제 줄을 펴주겠죠. 여기에도 베일을 열지를 말고 베일 열지 말고 요것도 열지를 않습니다. 안 하고 여기에서 자체에서 채비를 끝나고 이제 낚싯대를 지금 패주는 상태가 나오겠죠.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요 안에는 줄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낚싯대도 채비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요. 찌낚시도 마찬가지고 원투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다 펴놓고 낚싯대 들어가면서 구멍 하나하나 끼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잘못된 습관이거든요. 그 사람들 습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캐스팅을 끝나고 나면은 여기 좀 다시 좀 잠가 주십시오. 잠그고 캐스팅 끝나고 나서 여기를 좀 잠가 줍니다. 아까 전에는 줄이 이렇게 당겨서 풀리지만은 지금은 안 풀리지, 여러분들. 그렇죠? 안 풀리지요. 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줄을 당겨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약간의. 이렇게 지금 약간 이렇게 보이지요? 같이 당겼을 때 이때는 왜 그러나 하면은 여러분들 하나 궁금할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시다가 큰 고기 대물이라든지 만약에 얼굴을 못 보고 했을 때 이때는 여기에서
여러분들 같으면은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할지를 모르겠네. 고기 다 터잡았거든요. 잘못하면 큰 고기를. 그래서 요거 자체를 사용을 많이 낚시를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요게 자체에서도 사용이 다 가능합니다. 사용이 다 가능한데 고기 힘을 빼기 위해서 고기 내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요게를 조금 풀어놓는겠죠. 당겨서 고기 힘의 줄이 여기에서 풀리도록. 그러고 어느 정도 재배를 했다 그러면 여기 또 감아주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고기를 앞에 끌어당기 오기 위해서 또 감아주겠죠. 그래도 고기가 힘이 선다 이란다면은 고기가 힘이 선다 이란다면은 여기에서 또 가만히 있을 보면은 또 고기가 차고 나갈 때 여기에서 풀리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쭉 하고 나가는 자체가 보일 거예요. 소리가 다 들리고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갔으면 또 감아들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또 감겠죠. 그래서 고기가 힘을 빼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 그래, 그런 식으로 낚싯대를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한 대로 해 주시는 게 아무리 봐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 자체는 금방 설명한 거는 저인데 며칠 전에 유튜브 팬분 낚시하시는 분입니다. 낚시하시는 분이 요런데 줄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 했었어요. 그 바람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일찍 북극에 가서 낚싯대 네 대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고 닐은 여기 아까도 보다시피 한개 전부 다고 지금 세 개는 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 개는 닐이 없고 그리고 요 장구통 닐이 있다 그러죠. 여기 또 장구 같이 생겨가지고 장구통 닐이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고는 그래서 요것도 미사용 행거를 제가 사용도 이분께서는 사용을 전혀 안 행거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받았거든요. 그래 굉장히 고맙죠,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일찍 북극에 가서 유튜브 팬분께서 저한테 선물을 해 주신 분은 한번더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분께서는 저하고는 잘 아는 분입니다. 제가 유튜브 하기 이전부터 그 사람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하기 이전부터 제가 알게 된 분입니다. 제가 유튜브 하기 이전에부터 알게 된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남자분들도 있고 또뭐 여자분들도 또 간혹 있습니다. 여자분들도 이렇게 제가 낚시를 또 현장에서 또 어떻게 낚시를 하는 게좀 좋다라고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요 보다시피 요 하얀 거 요거 보이시죠? 앞에 제가 방송을 한번 했던 겁니다. 앞에 방송을 한번 해서 유튜브에 올렸던 건데 이게 밤에 이거 스탠드 이거는 여러분들의 유튜브 실시간 방송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시간 방송에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집에서 하든 뭐방 안에서 하든 이거는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저 자체는 그 이거 사용 설명서는 저 유튜브에 보면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는 것까지 제가 그 설명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참고를 하시고 실시간 방송 하시는 분들은 야외에 나갔을 때는 더 좋을 것 같고요. 집에 있을 때도 또 좋을 것 같아요. 이 머리가 이게 지금 동그란 부분이 있잖아요. 동그란 부분이 밑에
내가 누워서 촬영을 하고 싶어 이러면은 누워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돌리면은 내가 누운 상태에서 내 얼굴 자체를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채팅도 얼마든지 다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참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자체는.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거는 그냥 일반 삼각대입니다. 일반 삼각대. 그래도 저 삼각대는 좀 흐른 거는 잘안 씁니다, 여러분들. 흐른 거 제가 맨날 몇 개나 빠지고 버리고 빠지고 버리고 그래 하다가 보니 좀 예, 지금 가격도 지금 엄청나게 비싼 것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제가 또 이게 이제 바람이 많이 불고 할 때는 지금 이 삼각대 가지고 여러분들 보이시죠? 좀다 열어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 장비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욕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도 휴대폰 많이 걸다가 본게네. 여기 가운데는 이제 가운데는 없어질 것 같아요. 하도 이제 하다가 보이. 여기에다가 이제 꽂겠죠, 여러분들. 내가 이걸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를 꽂겠지. 이렇게 꽂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꽂아놓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이렇게 힘 쓰는 거를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 산발이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 방송을 마음을 먹었단다면은 그만큼 투자를 하고 그만큼 방송을 하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 방송은 지금 다른 외국에서도 그럽니다. 외국에 채팅을 제가 하다가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내 영상은 거짓이 없다 하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그내 자랑은 아니지만은 내 자랑은 아니지만은 그 유튜브 실시간 방송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좋은 평가를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또뭐 어떤 영상은 광고가 들어가 있는 게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런 거는 따지지 않습니다. 뭐 그럴 때서 저는 녹화 방송으로 해서 실시간 방송에다가 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만 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만 할 거고, 진짜 실시간 방송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실시간 방송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거는 언젠가는 내가 지금 그 실시간 방송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뭐 남자분들이고 여자분들이고 좀안 좋은 소리 많이 듣게 된다면은 내 지금 많이 좀 드러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내용 자체에서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한번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 실시간 방송을 할때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할때 채팅글이 올라오는 거는 저는 하나도 못 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도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실시간 방송 하시는 분들께 좀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 하면은 그 아프리카 전자녀 있잖아요. 아프리카 전자녀들 목소리 좀 나오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음악 방송에서는 안 좋습니다. 노래가 계속해서 끊기지 않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자녀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를 또 다른 방송에 어떻게 하든 실시간 방송하시는 분들은 좀 전자녀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을 가지고 가수분들은 내가 그 방송이기 때문에, 음악 방송이기 때문에 전에 들어가서도 안 되겠죠. 그렇죠? 음악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인이 음악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그거 자체는 있는 건안 좋습니다. 그럼 채팅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이런 분들은 같이 이제 거기에다가 전자녀를 해두는 게 좋겠죠. 저 같은 사람은 눈이 안 보이니까는 무슨 글이 올라가는지 뭐 전혀 모르는, 내 같은 사람인데 욕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뭐 어떻게 해서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녀를 앞에 제가 몇 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번 전자녀를 그 오래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가 오래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그래도 전자녀를 하셨던 분이 좀 되더라고요. 예, 나는 그런 사람 때는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시간 방송 하시는 분들은 본인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본인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눈이 나쁜 관계로 글자를 못 보는 사람들 있는 반면에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 전자녀를 해두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거는 전자녀를 안 하고 방송을 하도 됩니다. 전자녀를 안 하고 방송을 하도 되는데요. 그러나 눈이 시력이 나쁜 사람들인데는, 시력이 나쁜 사람들인데는 그 전자녀를 해두는 게 여러분들이 실시간 방송 하시는 분들이 우리 같은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어떤 사람들은 그 전자녀 때문에 뭐좀 시끄럽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거는 시끄럽다 했던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방송 자체 내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채팅글이 올라가거든요. 지금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하시고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 부탁을 한번더 부탁을 하는데요. 전자녀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가수분들은 이왕이면 안 됩니다. 아, 그 노래가 끊기지 않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전자녀를 가수분께서는 그 전자녀를 해두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일반인이 내나 노래로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의 담보를 여러분들께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 또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또 찾아오도록 또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